아사세가 이제 장성하게 되는데 이제 빈비사라왕은 늙어가는 거고, 그때 부처님이 이제 72세, 73세쯤 되셨을 무렵에 제바달타라고 하는 야심가가 부처님 제자입니다. 이 야심가가 부처님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교단을 당신에게 좀 물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대요. 근데 부처님은 사실 그런 뜻도 없었고, 교단은 승계 대상이 아니다. 모든 수행자는 자신을 바로잡아서 수행하면 되는 거지. 그게 나중에 이제 자등명 법등명 이야기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건 부처님 돌아가실 3개월 전 얘기예요. 근데 그때도 교단 승계 얘기를 안하니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대답하신 거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물려주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부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제자가 사리불과 아난 같은 분이었고, 제바달타는 누군가에게 물려주는 거 아니냐, 마치 로마 카톨릭의 교황제처럼 누군가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촌 동생이고 하니까 나에게 물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부처님께 건의를 드렸는데,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내 뜻이 아니다. 라고 해서 제바달타가 결국 약간 무한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부처님을 해치려고 합니다. 근데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아사세 왕자를 부추겨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당시에는 태자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왕자입니다. 그래서 아사세 왕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아버지 빈비사라 왕은 덕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연세인데도, 그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한대. 그게 인도 사람들이 더운 지역 문화라서 성적으로 개방돼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봐서 너 왕 되려고 기다려봐야, 번호표 뽑고 기다려봐야 너네 아버지 안 돌아가셔. 너는 왕을 못할 것 같아. 라고 해서 바람을 넣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할 때 제바달타가 또 뭐라고 부추기냐면, 너 손가락 그거 부러졌지, 여기 장애 있지, 왜 그게 장애가 있는지 알아? 이러면서 아사세한테 그 전생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추기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너네 아버지를 제거하고 새로운 왕이 되고 신왕이 되고, 너가 나를 좀 도와주면 나는 부처님을 제거하고 신불, 새로운 부따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둘이서 밀약을 했대요. 밀약을.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먼저 성공하는 거는 아사세입니다. 아사세가 빈비사라왕이 외출했을 때 정변을 일으켜서, 그러니까는 뭐 이방원식의 이런 친위 쿠데타 같은 걸 일으키는 거예요. 왕자의 난 같은 걸 일으켜서 결국 아버지를 잡고 아버지를 칠중으로 된 감옥에 유폐시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그려지는 게 지금 나오는 요 변상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 앞에 지금 서복사 변상도하고 대은사 변상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변상도 그림을 보면 유폐된 빈비사라왕이 그림이 중간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유폐를 시켜서 이제 죽이지는 못하고, 당신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죽였다는 거는 정치적인 부담도 크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부담도 너무 크기 때문에 굶겨 죽이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굶겨 죽이려고. 그런데 어머니가, 위제의 부인이 이제 몸에다가 이제 면회를 가면서 먹을 거를 이렇게 넣어간다는 거죠. 조금씩 이제. 그래서 앞에 보초들이 있는데, 왕비의 몸을 수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왕비의 몸을 더듬어서 수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반입이 돼서 죽을 줄 알았는데 부왕이 끄떡없이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아사세 왕 귀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정변을 일으킨 입장에서는 부왕이 살아있고, 부왕이 그것도 무슨 뭐 폭군이고, 연상군처럼 이렇게 폭군으로 해서 지지가 낮은 상태에서의 지금 유폐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 원래 성군으로서 지지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당신이 지금 정변을 일으켜서 지금 제낀 상황이니까, 부왕이 살아있으면 자기 위치가 굉장히 위험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노발대발하면서 어머니를 죽이겠다.
라는 행동을 했대요. 그게 이제 요 서복사 변상도에 보면 그 맨 밑에 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맨 밑에 쪽에 있는 그림에 보면 대신이 둘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내시같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맨 앞에는 문직이 둘이 있고 이렇게 수문장 거기서 어머니를 죽이겠다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둘이 누구냐면 관무량 수경에 보면 누구라고 나오냐면 기바라고 하는 사람하고 월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기바는 아사세의 동생쯤으로 추정되는 무에라고 하는 왕자가 있거든요. 빈비사라 왕의 아들 중에 그 무에의 양자거나 안 그러면 서자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바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부처님에게 신심도 굉장히 있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아시아로 얘기하면 편작, 창공, 화타, 허준 뭐 이런 급의 아주 의술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관련해서는 뭐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북인도의 간다라 지역에 가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그 간다라 지역, 그러니까 서북인도 지금 파키스탄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쪽에 가서 의술을 배우고 그걸 예전에는 부처님 당시에는 거기를 탁실라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가서 의술을 배우고 거기서 최고의 의술을 가진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부처님에 대한 이러한 포교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도 업장을 소멸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잠깐 해보는데 이거야말로 뇌피셜입니다.